충격적인 사실이 보도가 됐죠. 미국 정보 기관들이 우리나라 정부를 감청해 왔다는 미국의 언론 보도였습니다. 자, 장 소장님, 기밀 문건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? 대략 세 가지예요. 우크라이나 러시아 최신 전쟁 정황, 예. 그리고 무기 지원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미사일 고갈 시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. 두 번째는 한국 안보실장 도감청 문제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. 네. 여기에서는 미국이 지금 포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이 돼서 전쟁에 사용될 거야. 이거 어떡하지? 걱정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는요. 이스라엘, 영국의 도감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고요. 중국, 중동 등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데 한국을 감청했다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감청은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감청이고 이건 도청이네요. 그러면 이건 도청이라고 봐야 되겠죠.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법원이 자 우리 안보실 여기 감청하세요. 들으세요. 이런 일은 없고 그죠? 라고 뭐 영장을 내주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이 문건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보 당국이 여러 군데서 취합한 것을 미국 합동참모본부가 취합해서 작성을 했고요. 대략 한 100여 쪽 정도 되는데 어떤 한 SNS 그 안에 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. 굉장히 허술하게 숨겨져 있었네요. 그러니까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록에 하나만 지금 이거를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건데 그 목록의 폴더 파일에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저희들로서는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. 이거는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라고 말씀드려요. 예, 뭐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력이야 뭐 글쎄요, 우리가 뭐 상상으로만 알 수 있겠죠. 어마어마하다는 걸. 하지만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 기밀 문건에는 미국 정보당국이 우리나라의 김성환 전 실장 그리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까지 감청했다.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자, 김성환 평론가님, 왜 지금 뭐 장 소장이 말씀대로라면 도청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? 상시적으로 감청한 거 아닌가, 도청한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 얘기 나오는 것만 해도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뭐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해서 프리즘이라는 걸 통해서 뭐 우방국들까지 전부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했다. 뭐 이런 걸 폭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. 뭐 이렇게 약속까지 했었는데 2013년 일이 굉장히 파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 뭐 유럽의 정관계 인사들을 또 다시 도청했다고 하는 사실이 덴마크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된 적도 있었고요.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공개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.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이 바로 예전에는 정부청사하고도 가깝게 있고 그다음에 청와대하고도 가까웠잖아요. 거기서 뭔가 감청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. 심지어는 감청하는 기술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청와대나 아니면 정부종합청사에 전파를 쏴서 창문이 흔들리는 걸 감지해서 어떤 얘기들이 뭐 얘기들을 나누는지 아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적도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미국이 우방을 가리지 않고 사실상 정보 수집을 위해서라고 하면 뭐 어떤 수단과 방법 동원을 해서라도 다 어떤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.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. 더군다나 더 심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통령도 감청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잖아요. 네, 그렇죠. 왜냐하면 국가안보실이 지금 안보실 안에 국가안보실장하고 외교비서관하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그대로 지금 나갔다는 거잖아요. 실시간으로. 대통령의 대화가 나가지 말란 법도 없잖아요. 그렇죠. 그걸 그렇죠.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.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위중하게 바라봐야 할 텐데 글쎄 우리 대통령실은 그런 반응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. 예. 뭐 기밀 문건 유출 사건 놓고 국내 정치권 술렁이고 있습니다. 여당 쪽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장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 신중하고 정확한 진상 조사가 먼저다 이런 입장인데 유승민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서 한심하고 비굴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. 김선 평론가님, 뭐 유 전 의원의 비판 어떻게 들으십니까?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처음 보였던 반응이요.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이거 원래 분노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? 그러니까요. 항의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? 예, 예. 우리가 철석같이 한미동맹 얘기하고 있고 뭐 혈맹이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못 믿겠다는 얘기잖아요. 예. 미국이 정보 수집해서
우리는 그 정보 우위를 통해서 한국에 뭔가를 어떤 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도 우리가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하겠다 이런 게 보여지는 거잖아요. 네. 그대로. 이건 동맹의 문제가 아니고요. 사실상 첩보전, 정보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정보전이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. 이건 해야 되는 거죠. 누가 비밀리에 한다 하더라도 드러났을 경우에는 해야 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고요.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? 그러게 그렇죠? 말입니다. 예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오늘 대통령실이 밝힌 게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. 이게 왜 이렇게 비굴한지 모르겠어요. 네. 일본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지금 뭐 국빈 방문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운지는 모르겠으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할 때도 우리가 지금 포탄 지원하면 국빈 방문하고 뭔가 바빠꾼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 살 수 있다.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식의 얘기들을 논의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모든 외교적 초점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여기 지금 맞춰져서 움직이는 거 아니냐.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. 네. 우리가 목소리 낼 건 내고 미국이 잘못한 거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문서라는 것까지 미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고 하면 요구할 건 당당히 요구하고 예. 그게 딱 국익에 따른 외교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미국이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. 네. 예.